이슬 할머니가 차로한테 뭔가 수상 쪘다고 얘기했다면서요? 했죠. 아휴, 여자친구 소개해준다니까 그냥 앞뒤도 안 가리고 그냥 아그 아그 올라가시세요. 쉬세요. 애미야, 네. 오늘 삼계탕 왔다냐? 삼계탕 어머님이 싫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가 언제? 어제요. 어제? 난 기억 안 난다. 네? 그래서 자루가 도련메이 마우스 한 명을 잡았어요? 와, 자루 오빠 대단하네. 자루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지금쯤 아그 아그. 근데 할아버진 그 할머니하고 남자애가 도련변이 마법사인지 전혀 모르셨어요? 저기 난 저기 마법 세계 전문을 좀 보내야겠다. 자루가 아주 큰 일을 했다고. 얘기해줘야지. 형! 도련변이 하나 잡았어. 뭐? 자루 여기? 알았어. 그래? 이강호! 예! 야, 어디 가? 자료! 와, 형이 드래곤이 마법사 한 명 잡았다면서? 얘기 들었어? 수리한테! 아니, 어떻게 잡은 거야? 야, 어떻게 잡았냐면, 이거만한 꼬마가, 우리 무지개 전 전화가 온 거야. 할머니 남자친구를 구해달라고. 근데 얼굴을 딱 보지도 않았는데,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 얼굴을 보려고, 이리 오라 그랬지. 유인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왔어? 왔지. 얼굴 딱 보니까 내 예감이 딱 맞더라고. 이런 확신이 들었어. 난 그때부터 확신하고 있었다니까. 틀림없이 도련변이다. 이 기회에 도련변이 둘 다 잡자.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싹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탁탁 달려왔지. 막 달려와서 파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도련변입니다. 안 됩니다. 좀 비키십시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다녀왔습니다. 왔니? 어머니 오늘 기분 좋으시네? 나야 항상 기분 좋지. 엄마 왔어요? 참! 얘들 좀 앉아봐라. 예? 앉아봐. 수리 할아버지가 예. 오늘 할머니 손자 사기단에 걸릴 뻔했다. 에? 할머니 손자 사기다니? 응.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할머니가 손자를 시켜서 무지개 전화에 전화를 하라고 그러고서 전문이 왔네. 세계에서 나한테 훈장을 준다는 얘기네. 내가 훈장을?
마법 열쇠 삼키고 있는 돌연변을 잡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제 혼자니까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 앞에 나타날지가 문제야. 숨어있으면 찾아낼 방법이 없잖아. 아마 몸조심하면서 인간들 속에 숨어있을 거야, 당분간은. 숨어있는 돌연변이 찾을 방법은 없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근데 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지금. 도련변이한테 속아서 갈 뻔했는데. 석규야, 저도 속았죠. 보고 있긴 아깝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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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형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어? 있죠. 이거 보세요. 마법세계에서 자루한테 훈장을 주기로 했대요. 축하해. 예. 축하한다, 자루야. 벌써 자? 강호야! 받는구나. 아, 도련변이 내가 잡았다고 마법세계에서 나한테 훈장 준대, 훈장. 축하해요. 야, 수리야. 야, 이거 봐봐, 이거. 마술이! 훈장 받는다고. 알았어요. 갈 때 부정 끄고 와. 뭐야? 아, 참. 아파. 덜 빠질라. 이제 방학 숙제 다 했니? 숙제 별로 없어요. 아, 검사했다.